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GTQ 1급 자격시험을 학습하게 된 저자 조교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홈페이지 메뉴바를 제작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배점은 35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은 신경을 쓰셔야 큰 감점을 당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먼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를 통해서 새 문서를 만드실 때 이름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임 부분에 수험 번호를 입력하신 후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고요. 문제번호 4번이죠. 4라고 쓰시고 크기를 입력합니다. 자, 여기서 위드는 600픽셀, 헤이트는 400픽셀, 해상도는 72, RGB 컬러의 화이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OK를 눌러 새 문서를 만드신 다음에 바로 우리가 뷰 메뉴에 뉴 가이드를 통해서 말 그대로 계속해서 가이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버티컬 항목에서 100씩 값을 추가하면서 이와 같이 자동으로 기계적으로 가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룰러를 통해서 쉬프트 드래그를 하여서 100픽셀 단위로 정확하게 드래그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이 작업을 하셨다면 중간적으로 저장을 해주시고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계속해서 Ctrl S를 눌러 저장을 하여 이연의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한 계속 저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업 자리로 돌아가셨을 때는 이제 수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답안 전송을 수시로 하라라고 감독관이 말하기도 합니다. 수시로 여러분이 저장할 뿐 아니라 컴퓨터에 있는 것을 계속 전송을 해서 덮어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감독관 컴퓨터에 한 번만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낼 수 있어서 최종 저장해서 내보낸 것이 덮어 써지기 때문에 파일을 계속 전송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신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사용할 이미지 파일 오픈을 통해 불러와 볼까요? 자, 파트 4 안에 있는 챕터 5입니다. 여기서 1급-12부터 1급-18까지가 저희가 사용할 부분입니다. 모두 열기를 통해서 미리 열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작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으로 쓰일 것은 1급-12번입니다. 선택하여 전체 선택 Ctrl A를 눌러주시고, 다시 Ctrl C를 누른 다음에 복사하여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그 작업 파일에다가 Ctrl V를 눌러 붙여 넣으시면 이와 같이 들어가죠. 이 상태로 바로 필터를 적용합니다. 필터에 아티스틱 부분에서 드라이브러쉬가 있어요. 드라이브러쉬를 적용하시면 이와 같은 회화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기본값으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1급-13을 불러옵니다. 사용한 1급-12는 바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급-13 선택하여 전체 선택을 해주세요. Ctrl A로 전체 선택, Ctrl C로 복사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Ctrl V로 작업 화면에 붙여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기 위해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Add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 클릭을 하여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시고요. 그라데이션을 사용하여 두 이미지를 합성하기 위해 먼저 전경색을 F6개인 색으로,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하신 후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여 색상 항목에서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값을 선택하여 선형 그라디언트와 오퍼시티 100%임을 확인하시고 위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하여서 이와 같이 꽃밭 위에 마을 배경이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합성하여 주셨다면은 이제 이미지를 합성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혼합하는 상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급-14를 열어주겠습니다. 작업을 마친 1급-13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1급-14의 이미지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배경이 지금 단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직 원드 툴을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배경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배경 제가 톨러런스 15인 상태에서 클릭했을 때한 번에 선택이 되는군요. 자, 이 상태에서 Shift Ctrl I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시킵니다. 또한 Ctrl C로 복사한 후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 Ctrl V로 붙여 넣습니다. 여기서 위치를 그림과 같이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물처럼
이동 툴을 선택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우측으로 배치를 하여 주시고 또 크기 또한 맞춰주세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애더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통해서 그림자를 기본값으로 OK를 눌러주면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효과를 볼수 있죠. 다음으로 1급-15입니다. 강아지 이미지인데 배경색이 단색이므로 역시 같은 방법으로 매직 원두 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경을 클릭하여서 선택하고 Shift Ctrl I를 눌러 반전, Ctrl C로 복사, 그리고 작업 화면에서 Ctrl V로 붙여넣기, Ctrl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결과 화면을 보시면서 조절해 보세요. 자, 이와 같이 배치를 하여 줄수 있고, 그리고 더블 클릭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아우터 글로우를 적용하여 바로 OK를 눌러 줍니다. 다음입니다. 16번 부분을 불러와 주세요. 하트입니다. 여기서는 하트 부분을 바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빠른 선택 도구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여 하트를 드래그 하시면은 바로 하트만 선택이 됩니다. 이때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결과물과 같이 이동하고 배치시켜주세요. 우측 상단 부분에다가 하트를 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그리고 드롭 섀도우를 적용. 기본값으로 OK를 눌러줍니다. 자, 다음 이미지는 1급-17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펜 툴을 가지고 복잡한 모양이기 때문에 나무 기둥과 색, 부분까지 모두 펜 툴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로 선택을 할 때는 펜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에서 선택 시에는 패스 옵션으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택 영역을 더할 때는 기본적으로 Add to Pass Area 옵션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첫 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직선 구간과 곡선 구간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선택을 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모양이 복잡하고 배경색과 또이 중심 개체색의 색상이 유사하잖아요. 지금 배경색이 황토색인데 이 인형의 목각 인형의 색도 황토색이고 그래서 지금 다른 색상 인식 툴로는 자동으로 인식을 하기가 어렵고 이때는 그냥 재빠르게 펜 툴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여 바로 이와 같이 쭉쭉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서점과 만나면 패스가 완성되고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패스 패널로 돌아가서 세 번째 단추를 눌러주시면 패스, 로드 패스, 에저 셀렉션 선택 영역으로서 패스를 변환하는 단추입니다. 클릭하여서 선택 영역으로 바꾸시고 이때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그 다음에 작업 화면으로 돌아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 넣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여기에서 이제 배치를 할때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무가 기둥이 조금 잘려 있고 새가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왼쪽으로 끝까지 보내주세요. 이 상태에서 블렌딩 옵션을 변경합니다. 레이어즈 패널로 돌아가셔서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하드라이스로 변경합니다. 자, 하드라이스로 변경하여 주시면 이와 같이 합성이 되고요. 이때 불투명도 오퍼시티를 80%로 적용하여 변경 후 엔터를 눌러 적용을 마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보정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1급-18.jpg를 불러오겠습니다. 바로 돼지 이미지인데요. 여기서 배경이 단색이기 때문에 매직 원두 툴을 가지고 배경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 반전. Shift Ctrl I를 눌러주시고, Ctrl C를 눌러 복사하신 다음에 작업 화면에 Ctrl V 하여서 붙여 넣어주시고, 다시 Ctrl T를 눌러서 결과물에 나타난 것처럼 크기 변형 및 배치를 한번 다시 해주세요. 자, 크기도 맞춰주시고, 자, 이와 같이 조절하셨다면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 상태에서 색상 변형을 위해서 보정 레이어를 꺼내 보겠습니다.
Create New Fill or Adjust Layer를 선택하여 Hue Saturation을 꺼내주시고 Colorize를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Saturation을 변경하겠습니다. Saturation은 75로 변경해 볼까요? 자, 빨간색으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Lightness 명도를 30으로 조절해 봅니다. 자, 밝은 색이 됩니다. 이 상태로 돼지에만 적용하기 위해서 클리핑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어 7과 Hue Saturation 1 레이어 사이를 Alt 누르고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돼지 부분에만 색상이 적용되어 분홍색 돼지가 된 것을 알 수 있죠. 자, 보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 레이어 7을 선택한 후 Add Layer 스타일 단추를 눌러주시고 Outer Glow를 클릭하여서 빛이 나도록 만들어주신 후 또다시 드롭 섀도우까지 두 겹 적용하신 후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돼지에 이와 같이 스타일이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4번 문제는요. 펜 작업이 항상 나타나죠. 메뉴바를 만들기 위한 배경 작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배경을 위한 꾸밈 작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펜은 4번 문제에서 항상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때는 그림을 그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 나타나 있는 Shape Layers 옵션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는 Hue Saturation 레이어를 클릭하여서 새 레이어가 위에 생성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옵션 바에서 다시 돌아가서 스타일은 없음으로 설정, None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또한 컬러 부분을 설정할 때 컬러에서 90FF00으로 설정하여 이렇게 연두색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뾰족뾰족한 배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직선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뾰족뾰족하게 첫 번째 가로선을 기준으로 하여서 첫 번째 가로선을 넘지 않도록 보시면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항목을 만드시고 위쪽은 바깥선에서 사각형을 클릭 또 왼쪽에서 클릭 그리고 처점과 만나게 해주시면 이런 지붕 형태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색상 다시 한번 적용해서 바꿔보죠. 90FF00 자, 됐죠? 이번에는 똑같은 모양을 복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Shape 1을 누른 상태에서 레이어 복제 단축키 컨트롤 J를 누르세요. 그러면 쉐이프 1 카피가 생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쉐이프 1 레이어를 선택하고 무브 툴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무브 툴로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색상을 변경합니다. 쉐이프 1 레이어 앞에 있는 컬러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고 코드를 바꿔주세요. FC FF00으로 자 노란색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두 겹으로 나타나 보이게 되죠. 이제 이 상태로 Shape 1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Add Layer 스타일을 클릭하여 Drop Shadow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Drop Shadow는 기본 상태로 그냥 OK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그림자가 덮여있는 형태로 뾰족뾰족한 지붕이 완성되고요. 다음으로 레이어 패널에서 이제 하단으로 조금 내려가서 보시면은 레이어 5가 있습니다. 하트잖아요. 하트 레이어가 지금 숨겨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로 드래그합니다. 또는 컨트롤 시프트 꺽쇠 바깥으로를 눌러주셔도 되고요. 드래그 앤 드롭하여서 위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가장 위로 하트가 담겨있는 레이어 5를 위로 드래그해서 올리면 이렇게 화면에 하트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패턴을 만듭니다. 파일 뉴를 통해서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크기를 설정해 볼까요? 여기선 가로 세로 50픽셀로 설정한 후 70이 RGB 화이트로 OK를 눌러주세요. 자, 이와 같이 만들어졌죠? 조금만 확대하기 위해서 돋보기 툴로 이렇게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듭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단추를 눌러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시고 배경 레이어의 눈은 감겨주시고요. 다음으로 쉐이프 툴 중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전경 색상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요. 전경 색상은 F6개 흰색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옵션 중에서는 상단 옵션 중에
필 픽셀즈 세 번째 것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자, 모양은 우리가 하트 모양을 선택할 텐데, 하트 모양 중에서도 하트 카드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하여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화면에 꽉찰수 있는 크기로 이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하여 하트를 넣어주세요. 자, 이 상태로 패턴 등록을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디파인 패턴, 바로 패턴 등록이죠? 여기서 이름을 하트라고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세요. 패턴 등록이 완성됐다면 실제 사이즈를 볼까요? 줌 툴을 더블 클릭하여 보시면 이게 하트의 실제 사이즈가 될 것입니다. 다시 작업 파일로 돌아가 보시죠.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서 쉐이프 1 카피 레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쉐이프 1 카피 레이어 선택하고 여기서 새 레이어를 만듭니다.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를 클릭.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턴을 칠할 것입니다. 패턴을 칠할 때는 반드시 새 레이어가 필요하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자, 레이어를 칠할 때 에디트 메뉴에 필을 실행하면 되죠. 여기서 패턴으로 바꾸시고 모양은 가장 최근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트.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00%, 그 다음에 체크 해제 확인 후 OK를 누르세요. 자, 하트가 덮이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로 생성된 레이어 8, 그리고 쉐이프 1 카피 레이어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Alt를 눌러 클릭하여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으로 Opacity를 50%로 설정합니다. 하트의 오퍼시티를 50%로 레이어 패널에서 조절한 후 엔터를 치세요. 자, 그러면 하트가 흐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리즌털 타입 툴을 통해 수평 문자 도구로 문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옵션 바에서 아리얼체로 설정하여 영문 기본 글꼴로 설정을 마치시고요. 다음으로 스타일은 볼드체로 설정합니다. 포인트는 40포인트로 변경하여 엔터를 누르시고, 컬러는 F6개 흰색으로 설정한 후 OK를 누르세요. 그래서 상단에 만들었던 그 지붕 부분에다가 웰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웰컴을 만드시고, 하트가 가려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위로 레이어를 이동하여 배치하여 주시고 또 무브 툴을 통해서 결과물과 같이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와 같이 바꾸시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애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여 주신 후 여기서 드롭 섀도우를 적용합니다. 계속해서 스트로크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사이즈 3픽셀, 그 다음에 컬러 부분 변경합니다. 컬러 부분 F, 그 다음에 E 영문입니다. 6, D, 1A로 설정. 주황색이죠? 자, 이 상태로 설정하시고, 다음으로 OK를 눌러 적용합니다. 다른 글자 입력을 위해 호리젠털 타입 툴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 패치 파티에서 P 부분 바로 밑에다가 커서를 찍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옵션에서 아리얼체는 똑같고요. 이제 스타일을 레귤러로 변경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사이즈를 20포인트로 설정합니다. 20포인트로 설정 후 엔터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컬러를 변경하겠습니다. FE 8338로 주황색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또 글자를 입력합니다. 자, 입력하셨다면 레이어를 클릭. 자, 이와 같이 나타나죠? 여기서 우측 끝을 맞춰줍니다. 또한 상단에 조금 더 올려서 붙여줍니다. 자, 이와 같이 정렬합니다.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위해서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는 Bevel and Emboss를 선택하여 입체감을 줍니다. 다음으로 Stroke 선을 선택하시고 사이즈는 2픽셀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컬러는 F6개 흰색으로 선택 후 OK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OK.
4번 문제는 특히 텍스트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또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때그때 문제를 잘 보시고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강아지 인형 위쪽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서 글자를 입력해 봅시다. 자, 여기서는 그 꼴이 도둠입니다. 한글 폰트 중에서 도둠을 선택하시고, 크기는 18포인트로 설정 후 엔터를 꼭 눌러주시고요. 컬러는 흰색으로 F6개로 설정 후 OK. 자, 그 상태로 입력합니다. 펫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파티를 이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여서 여기에서 스트로크 선택하시고 사이즈를 2픽셀로 설정하고 컬러는 문제에서 제시된 2, 영문 2, 그 다음에 숫자 11, 그 다음에 다시 2, 숫자 18로 설정하여 OK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상단 옵션 바에서 Create Warped Text를 클릭하여 스타일 변경합니다. 자, 여기서는 스타일을 flag으로 변경합니다. flag으로 설정한 다음에 요 밴드 값을 이번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맞춰보세요. 마이너스 80으로 입력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글자를 왜곡시키고 OK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사용해보겠습니다. 도형 도구에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 선택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즈로 변경해주시고, 그리고 레이더스를 40픽셀로 설정, 그리고 스타일은 없음, 그리고 컬러는 06개로 검정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좌측 부분에 반 잘린 원을 그립니다. 이게 메뉴바가 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 툴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드시고, 이 상태에서 오퍼시티 레이어 패널에서 돌아가 오퍼시티 값을 60%로 반투명한 흑색으로 설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메뉴가 지금 총 3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Alt 누르고, 이동 도구 누르신 채로 Alt 누르고, Shift 눌러 복제. 그 다음에 또 Alt 누르고 Shift 눌러서 복제를 할 겁니다.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Alt Shift 눌러서 복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의 간격을 좀 밑으로 내리고 레이어 세 개를 Shift 눌러 선택한 다음에 상단 옵션 바의 이동 도구 부분에서 보시면은 정렬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렇게 디지털부터 버티컬 센터를 클릭하면 서로의 간격이, 세로 간격이 마저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호리젠털 타입 툴, 수평 문자 도구로 메뉴 바에 메뉴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클릭해서 위치를 찍어 놓고 폰트를 굴림체로 바꿔 보세요. 굴림. 다음으로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18포인트로 설정하시고 컬러 설정합니다. FCFF00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인사말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인사말을 입력하시고 여기에서 일단 Add a Layer 스타일에서 스타일을 적용하는데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시고요. 드롭 섀도우 이 상태로 OK를 누르세요. 자, 이 상태로 복제하면 되겠죠? 텍스트를 역시 Move Tool을 통해서 Alt 누르고 Shift 눌러서 복제하여 배치를 일단 하고 또 복제하여 배치를 일단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 도구를 가지고 바꾸면 됩니다. 안에 들어갈 내용을 두 번째 것은 모임 일시입니다. 일시라고 고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것은 준비물인데요. 여기에서 글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시 텍스트를 좀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무브 툴을 통해서
이와 같이 조금 오른쪽으로 밀어서 이와 같이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는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사용할 것이고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한 다음에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즈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모양을 이번에는 캣 프린트, 고양이 발자국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단에 동물 영역에 도구 프린트가 있고 캣 프린트가 있는데 이름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 것이 캣 프린트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스타일은 없음으로 설정하시고, 자, 그다음에 컬러 설정합니다. 컬러 선택하셔서 이 부분에서 FC, FF 00으로 설정하고 노란색이 되면 OK를 누르세요. 그리고 이 파티를 이라는 글자 옆부분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하여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쉬프트 누르시고 발자국을 그려주시고 이동 도구로 적당히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약간의 회전이 필요하죠? 지금 살짝 회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세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합니다. 애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하시고 여기서 이너 섀도우를 클릭. 바로 적용합니다. 오케이. 자,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Alt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서 이렇게 우측 상단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바꾸기 위해서 썸네일, 레이어 썸네일 컬러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주시고 여기에다가 변경된 색상을 넣어줍니다. F 영문이 9458 주황색으로 변경한 다음에 크기와 회전을 변경하기 위해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회전 그리고 크기를 변경해 주세요. 결과 값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동도 할수 있죠. 여기서는 너무 휘어지지 않고 좀 위쪽을 바라보는 듯하게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해서 엔터를 눌러주시거나 더블 클릭해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클리어 가이즈를 해야죠. 뷰 메뉴에서 클리어 가이즈를 통해서 모든 가이드를 최종적으로 삭제해 준 것이 최종 파일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파일을 저장해야죠. JPG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파일 Save As를 눌러서 포맷을 JPG로 변경한 다음에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4를 확인하시고 JPG 포맷을 확인 후 저장을 누르세요. 그래서 JPG로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10분의 1 사이즈로 줄인 PSD로 저장해야 합니다. 이미지 메뉴에 이미지 사이즈로 들어가셔서 60, 40에 10분의 1 사이즈를 만드신 후 OK를 눌러 이렇게 10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든 것을 확인한 다음에 PSD 포맷도 역시 저장합니다. 파일 세이브 또는 세이브 에즈로 PSD 포맷으로 저장하시고 이렇게 10분의 1로 줄어든 PSD 파일과 그리고 원래 사이즈인 JPG 두 개의 파일을 모두 다 전송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모두 완료되면 수험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을 클릭해서 감독관 컴퓨터로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출 유형 문제 풀이를 모두 해보았습니다. 이제까지 학습하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